이제 홍범석 팀과 임남규 팀의 대결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 남자. 팔콤. 네. 아, 강팀이랑 붙었어. 홍범석 팀은 홍범석, 송인국, 박재현, 주연, 박재윤 이렇게 다섯 명의 한 팀이고 송인국 키퍼. 네. 키퍼 겸 이 멀티플레이어가 또 가능한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 출신을 했기 때문에 잘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죠. 네. 박지성 선배님이 나온 모교 명지대학교 축구부 2학년 소속까지 했었고요. 대학교 2학년까지 축구를 했어요? 네. 그럼 선수 생활 다니실 포지션이 어디였어요? 저는 사이드 쪽 다 봤었고요. 골키퍼도 1년 정도 하다가 골키퍼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필드 플레이어도 쓸 수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멀티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죠. 홍범석 팀에는 저 형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박재현, 박재윤. 이기면은 형제가 다 올라가겠지만. 네. 아, 지면은 둘 다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지금 기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임남규 팀에는 이제 임남규, 류은규, 김현우, 강현석, MJ가 한 팀입니다. 임남규 팀에는 이제 규규가 있고 어쩌다 벤져스 네 명이 지금 주축입니다. 야, 근데 남규 팀 너무 센 거 아니야? 와, 규규 라인. 와, 남규 형 팀 지면 대박이다. 어쩌다 벤져스 다 떨어지는 거예요. 형, 어쩌다 벤져스 기존 멤버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비할 때는 웬만하면 그냥 아웃시킵시다. 뺄지마, 골만 있는 건데. 뺄지마. 어쩌다! 아이돌!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홍범석 팀과 임남규 팀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흰색 조끼가 임남규 팀이고요. 푸른색 조끼가 홍범석 팀입니다. 오케이. 오, 오,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그냥 긴장감. 와. 시작부터. 나이스. 아, 깨물었죠. 자, 송영욱 선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드 플레이어 경력이 길고요. 대학교 때 이제 키퍼로 변경했거든요. 네. 자, 실력 좀 보죠. 자, 지금 임남규 팀은 김현우 키퍼가 잘해줘야 돼요. 코너. 멘트. 자, 백. 이 자리 내려와야 돼. 옮겨. 렛츠고. 슛! 남긴 나갑니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홍범석. 홍범석 적극적이네요, 역시. 앞에 세. 네. 오, 그래, 후려야 돼. 내려야 돼. 좋아. 템포 빠른데. 오케이. 임남규입니다. 자, 압박하고 있는 홍범석 팀. 2대1 패스 좋아요. 자, 류은규 슛! 오! 송인국 키퍼! 와! 와! 나이스 킥. 한 번 더! 처리! 자, 다시 뒤쪽에서 넘어집니다. 임남규! 임남규 슛!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임남규! 아, 이거예요. 예, 규규가 함께 있으면서 임남규 선수가 아주 뭐 가까운 지점에서요. 네. 비행기를 잘 썼어요. 헤이! 나이스. 아무래도 이제 임남규 팀이 너무 강해서 제가 GK 있는 송인국 팀하고 붙였거든요. 네. 네. 자, 앞쪽 연결합니다. 류은규 슛! 들어갑니다. 잘한다, 흰색 팀. 앞에 붙어. 주연 들어가. 그냥 붙여. 자, 임남규. 현재. 자, 빠져나옵니다. 자, 중간에서 볼커트 홍범석. 슛! 왼발 슈팅 홍범석. 슈팅 좋은데요? 역시 그죠, 밸런스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세도 좋고 탄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중거리를 때립니다. 네. 자, 과감해지고 있는 홍범석 팀장. 흥겨 범석. 사람 아니야. 범석. 흥겨 범석. 특징 올라. 빨리. 변태요. 됐다. 자, 안쪽 슛. 주연입니다. 변태요. 됐다. 바로.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나이스! 주연! 우와! 우와! 두 명!
아, 홍범석이 밀어주고 주연의 골입니다. 만의 골. 아, JYP 음바페. 네. 아, 음바페가 터졌어요, 드디어. 자, 전반에 한 골 만회하고 있는 주연입니다. 2-1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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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해, 위험해. 유은규. 헤스컷. 자, 이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아마 송인국 선수가 장갑 벗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골대 맞았습니다. 다 슛! 오, 강현석까지 슈팅을 날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어쩌다 벤져스 위주의 팀인 임남규 팀이 울분을 토해내듯이 슛을 때려댑니다. 네, 다 슛! 들어갑니다. 류은규. 아, 이거 두 골째. 와, 좋아, 좋아, 은규! 나이스. 나이스, 은규. 너무 잘한다. 이거 해리케인인데? 야, 은규가 있어요. 은규를 뽑았어야 했다. 이게 저 키퍼를 같이 뽑으면서 밸런스 있는 팀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력이네요. 예. 오랫동안 좋아. 발을 맞춰온. 예. 오케이, 좋아, 지금 좋아. 툭툭 한 번 더. 오케이. 자, 밀어주고 주연이에요. 주연 가운데 다시 주연. 아, 강현석. 걷어냅니다. 뒤에 홍범석. 슛! 오, 오. 홍범석 선수는 잡으면 무조건 때리네요. 네. 나이스! 아, 여기까지. 나이스, 나이스. 아, 홍범석 선수가 많이 뛰네요. 네. 확실히 체력이 좋습니다. 네. 몸싸움이 좋고. 축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센스는 있어요. 네. 자원으로 써도 뭐 나쁘지 않을 건데 일단 뭐 다음 테스트도 봐야 되겠죠. 네, 다른 네,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저기는 한 네 명이 원래 같은 팀으로 했어가지고 아~ 발이 되게 잘 맞아요. 아, 2년을 밥을 맞췄는데 어떻게 이겨? 내가 봤을 때 지금 어차피 본인들이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지금 너무 우리는 좀 초반 실점 한 골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다가 에이 그거 아니죠. 재현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 네. 조용하고 네. 이게 무슨 경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데 왜 어필을 할 사람이 아무 난 우리 팀 여기서 지금 뽑힐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 지금 봤을 때. 좀 더 소리 지르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네. 오케이? 야 10분만 10분만 좀만 더 뛰면 돼. 하나씩 하나씩 두 개만 더 따라가면 할 수 있어. 확실하게 올라가죠. 네. 애매하게 올라가지 말고. 네, 들어갈게요. 어쩌자! 아이돌! 형님, 혹시 각이 보이면은 과감하게 돌파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마음껏 하세요, 그냥.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임남규 팀과 홍범석 팀의 후반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은 임남규 팀이 앞서고 있고요. 이대로 리드한 가운데 경기가 끝난다면은 임남규 팀 5명은 전원생존, 홍범석 팀 가운데는 반드시 탈락자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키퍼를 다 바꿨습니다, 한국 팀. 네. 임남규 팀은 김현우 선수가 필드로 나오고 MJ 선수가 키퍼를 보고요. 네. 홍범석 팀은 박재현이 골키퍼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송인국 선수가 대학 선출까지 했잖아요. 네. 필드 플레이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보여줄 겁니다.